자, 이번에는 코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. 자, 우선은 지난 수업 때 기억을 해보면, 줄, 칸, 손,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기타는 쉬운 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기타는 총몇 줄? 여섯 줄. 위에서부터 6, 5, 4, 3, 2, 1. 그 다음에 칸은 뭐였죠?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칸을 이야기했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은 T, 1, 2, 3, 4. 자, 그렇다면 1번 줄. 1번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잡으면 여기가 되겠죠. 이걸 기준해서 A 코드라는 걸 한번 잡고 연주를 해볼 겁니다. 교재에 보게 되면 A 코드는 몇번 줄, 몇번 프렛, 몇번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글로 적혀 있어요. 그 글을 읽고 A 코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자, 1단계. 자, A 코드의 첫 번째, 4번 줄, 2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잡는다. 자, 그럼 4번 줄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겠죠? 6, 5, 4번 줄. 자, 위에서부터 6이니까 6, 5, 4번 줄에 2 프렛이래요. 그러면 두 번째 칸이겠네요. 그쵸? 두 번째 칸을 2번 손가락, 엄지 빼고 1, 2, 2번 손가락으로 짚는다. 아, 성공을 한 거예요. 요 상태에서 이제 2단계, 3단계에 있는 부분을 잡는 건데요. 자, 2단계를 보니까 3번 줄, 6, 5, 4, 3번 줄, 요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. 1단계는. 자, 3번 줄 찾아볼게요. 6, 5, 4, 3번 줄에 2번 프렛, 같은 프렛이네요. 3번 손가락, 엄지 빼고 1, 2, 3번 손가락. 요렇게 두 개를 눌러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. 2번 줄, 2번 프렛을 4번 손가락. 그러면 6, 5, 4, 3, 2번 줄 찾고, 2번 프렛 찾고, 4번 손가락은 기타에서 새끼손가락. 이렇게 눌러놓고, 연주를 하면 A 코드가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A 코드 잡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코드가 다잘 잡혔나요? 자, 그럼 에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1번 줄을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오른손에서 맨 아래에 있는 1번 줄. 네,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 줄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 3번 줄도. 네, 그리고 4번 줄. 5번 줄. 6번 줄. 지금 여러 개의 소리가 이렇게 잘 났죠?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이럴 거예요. 틀린 게 아니라 완전 틀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왼손을 꽉 눌러줘야 돼요. 꽉. 살짝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꽉 눌러서 처음에는 손가락도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얘네들을 계속 누르다 보면 뭐 굳은 살도 생길 수도 있고 힘도 길러져서 깨끗한 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 A 코드를 잡았고요. 자,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E 코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. 자, E 코드 처음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5번 줄 E 프렛을 2번 손가락
그 다음 2단계 4번 줄 E프렛에 3번 손가락. 자, 그 다음 이제 3번 줄 1프렛 맨 앞에 있는 프렛이 1프렛을 1번 손가락 잡고 오른손 6줄을 쳐보는 거죠. 완벽하게 소리가 나네요. 자, 그렇다면 방금 배운 A와 E 코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암기를 해보고요. 오른손은 방금 연주한 것처럼 다운 스트로크로만 연주를 해주면 돼요. A를 잡고 다운, E 코드를 잡고 또 다운. 그러면 이게 점점 빠르게 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거죠. 자, 그럼 또 잠시 연습을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